자, 67번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국제물품 매매계에 관한 협약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자, 이거는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된다? Are free from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any right or claim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third party가 들어가면 되고요.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뭐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내용이 나와 있고요. Of which at the time of the 보니까 conclusion of the contract하고 delivery of the goods가 나와 있습니다. 물품 인도시냐 아니면 계약 체결 당시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3자의 어떤 청구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되려면 계약 체결 시 그리고 인도 시이 사이에는 이제 물품 제작이 있겠죠. 물품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체결한 다음에 막 만들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이었는데, 이 물품 제작 당시에 누군가가 본인의 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도시에 100%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요거는 말이 안 되고. 계약 체결 당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더 블랭크가 나와 있네요. 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provided that the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자, 당연히 셀러가 들어가야겠죠. 셀러가 알았거나 혹은 모를 수 없었던 게 아닌 이상 계약 체결 당시에 제3자의 청구권이 아닌 물품을 바이어에게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전자책 제시를 위한 EUCP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1번. A credit subject to the EUCP is only subject to the UCP with express incorporation of the UCP라고 돼 있는데 자, 먼저 이걸 먼저 보시면 express incorporation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삽입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적인 삽입 규정이 있어야지만 신용장은 EUCP 즉 EUCP 신용장은 only subject to the UCP 뭔가 말이 전혀 안 되죠. 그렇죠? EUCP는 UCP에만 적용이 되고 명시적인 삽입 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옳게 바뀌려면 only가 아니라 also. 그래서 EUCP에 적용을 받는 신용장은 또한 subject to the UCP, UCP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명시적인 삽입 규정은 필요가 없으니까 with가 아니라 without이 돼야 됩니다. 자, 뭐 굳이 두 개를 다안 찾아내셔더라도 하나만 찾아내시면은 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ere the EUCP applies, EUCP가 적용이 될 때, its provision shall not prevail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produce a result differen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UCP. 자, 지금 UCP하고 EUCP하고 두 개가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EUCP하고 UCP 내용이 조금 서로 상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뭘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EUCP가 우세해요. 그쵸?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shall not prevail to the extent, 즉 EUCP가 우세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not을 빼주면 되겠죠. 다음에 3번, an EUCP credit must not specify the formats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뭔가 처음 문장부터 좀 이상하죠? EUCP 신용장은 must not specify, 명시를 하면 안 된대요. The format, 어떤 양식에 대해서,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어떠한 전자서류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지 명시를 하면 안 된다? 뭐 되게 어색하죠? 이거는 다시 빠져야겠네요. 그래서, if the format of the electronic record is so specified, it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그쵸? 만약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it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어떠한 양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들어가야지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Electronic records may be presented separately. 여러 장의 전자서류를 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분할해서 낼 수가 있다. And did not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그리고 한 장, 두 장, 세 장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낼 수가 있고요. 반드시 하루에 동시에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요거는 내일, 다만 기간 내가 되겠죠. 요것도 상관없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5번. Any requirement of the UCP or an EUCP credit for presentation of one or more originals or copies of an electronic record. 만약에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두장 이상의 원본이나 사본 서류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electronic record, 전자 형태죠. is satisfied. 그거는 만족이 된다. by the presentation of two electronic record. 두 장의 전자 기록을 제시를 하면 만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자 기록의 좋은 점은 뭐예요? 복사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파일 복사해서. 그래서 요거는 두 장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장만 있으면 만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 ICC 은행 간 화환신용장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URR 7.25에서 2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Issuing Bank. 정의 내용이 나옵니다. Issuing Bank는 개설은행이에요. Means the bank that has issued a credit 신용장을 개설하고 Reimbursement Authorization 상환 수권서를 작성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맞고요. 2번에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은 means the bank instructed or author Authorized to provide reimbursement. 즉, 상환을 해주는 은행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상환 수권도 받겠죠. Pursuant, 뭐뭐에 따라서 to a reimbursement authorization. 이게 상환 수권입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 수권을 받아서 내가 상환을 해주는 은행. 이게 reimbursing bank가 되는 겁니다. Issued by the issuing bank. 3번. Reimbursement authorization. 상환 수권서는 의미합니다. Instruction or authorization, independent of the credit.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장과는 독립된 개념이고요. Issued by an issuing bank to a reimbursing bank to reimburse. 즉, 지금 상환은행이 상환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예요. A claiming bank. Claiming bank는 뭐죠? 청구은행. Or If so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to accept and pay a time draft, 인수하거나 아니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한부 환호음에 대해서 on the reimbursing bank. 자, 그래서 요거 상환 수권서도 내용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4번 reimbursement claim이 나왔습니다. 자, 상환 청구가 되겠죠? 그럼 상환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청구은행이 상환은행한테 나한테 상환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하고 상환은행은 그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을 하면 되겠죠.
자, reimbursement claim means a request for reimbursement. 요청이래요. 상환을 해달라는. 누구로부터? The reimbursing bank. 누구에게? The claiming bank. 어때요? 여기 두 개가 바뀌어야겠죠. 청구은행이 청구를 하고 상환은행이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반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 내용이 틀렸다라고 보시고 5번에 Claiming bank means a bank that honors or negotiate. 상환은행은 청구은행이죠. 청구은행은 결제하거나 매입한다. A credit 신용장을 and present a reimbursement claim 그리고 상환 청구를 한대요. 누구에게? To the reimbursing bank. Claiming bank includes a bank authorized to present a reimbursement claim to the reimbursing bank on behalf of the bank that honors or negotiate.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claiming bank라고 하면요. 지정은행이에요. 그런데 지정은행이 아니더라도 그 지정은행을 대리해서 행동하는 은행, 즉그 은행들을 대리해서 상환은행에다가 상환 청구하는 은행도 상환은행에 포함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환은행하고 청구은행은 우리 그 UCP 600하고 내용이 다 이어지니까 그것들은 잘 한번 봐두세요. 자, 다음에 70번.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Banks will act in good faith and exercise reasonable care.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죠? Good faith. 신의를 갖고, 그 다음에 exercise reasonable care. 성실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틀린 내용들이 없겠죠. 만약에 저기 Banks will not 이라고 나와 있으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Goods has to be dispatched directly to the address of a bank or consigned to or to the order of a bank without prior agreement on the part of that bank. 자, 어떤 물건을 보내는데 지금 우리 추심에 대한 거 보고 있어요. 추심은 추심 의뢰인, 그 다음에 추심 의뢰은행, 추심 은행, 그다음에 나중에 물건을 받게 될 수입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추심 지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추심에 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물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바로 보내야 돼요. 환호험상 지급인한테. 그렇죠? 추심 의뢰인이 지급인한테 바로 보내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2번에 나와 있는 건 물건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겠대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prior agreement. 얘하고 어떠한 합의를 먼저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보내겠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줄에 Goods has to be dispatched directly 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된 거. 됩니다. 그래서 굿즈 has to be가 아니라 should not 그래서 보낼 수 없다라고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다음에 3번 Banks utilizing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or other banks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instruction of the principal Do so for the account and at the risk of such principal. 자, principal 같은 경우에는 추심 의뢰인이죠. 추심 의뢰인의 의뢰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라든지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누구한테 청구되어? principal한테 청구가 되는 거고요. 4번에 a party instructing another party 지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to perform services shall be bound by and liable to indemnify the instructed party against al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by foreign laws and usage. 외국 법이나 외국 관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줘야 된대요. 누가? A가
B한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으면 for은 로우즈하고 usage에 따라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5번 banks assumed no ability 은행은 면책이래요. for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어떤 방해 때문에 못하면 of their business by acts of God 천재지변이나 riot,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wars, or any other caused by beyond their control. 요게 핵심이었죠? beyond their control.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뱅크는 면책이었습니다. 요런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UCP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쵸? 요것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1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 문제가 또 나왔네요. 청약의 기준 14조.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죠?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자, a proposal, 제안이래요.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블랭크가 나왔는데, 아래를 한번 보면, 우리 지금 이거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청약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청약은 어때요? 한명 혹은 그 이상의 불특정한 자예요. 특정한 자예요. 특정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pecific person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 쫙 보면 여기 one or more specific person 나오고 똑같고 똑같고 one specific person이 나오죠. 요게 specific person은 맞아요. 특정인은 맞는데 반드시 한 명한테만 해야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one or more이에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자, constitute 구성합니다. an offer를 청약을 구성을 하고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er to be bound in case of 언제 청약자가 이 청약에 구속된다라고 써야 돼요. 어떤 경우에 그 청약이 승낙이 되면 그 청약에 구속된다. 누가? 청약자가. 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블랭크에는 acceptance가 들어가야 되고요.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우리 충분히 확정적이다라는 개념 나와 있고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지금 세 가지가 나왔죠. The goods, quantity, price.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지만 확정적인 건데 또 이게 조건들이 달랐어요. 굿즈 같은 경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딱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퀀터티 수량하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expressly or implicitly 자 명시적이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fix 정해져 있거나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price 이것들을 정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거나 라고 한다면 충분히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a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to 다음에는 이제 one or more specific person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요 내용은 뭐예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약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청약의 유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 자 other than 위에서 설명했던 이 청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one or more specific person 청약에 대한 내용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거 이외의 a proposal 제안은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대요. Unless the contrary is clearly indicated by the person making the proposal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늘어져서 보면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여러 보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자세히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됐고요. 다음에 72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는 자, 뭐 보니까 arbitration clause 중재 조항이니 아니면 open policy, letter of guarantee, on deck clause, shippers load and count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보는 거 없습니다. A carrier's notation 운송인의 어떤 통지 혹은 부기라고 좋겠네요. disclaiming 거부하는 responsibility 운송인이 본인이 어떤 의무나 혹은 책임들을 거부하는 조항이 돼요. 거부하는 부기. For the quantity of the cargo's content. 운송인이 본인이 운반하는 물품의 수량을 거부한대요. 왜 그럴까요? The quantity, 수량은 declared, 선언된 수량은 is thus purely the shipper's statement. 아, 본인이 이렇게 네모 박스에다가 가지고 오는 물품은 쉬퍼가 본인한테 100개가 들어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나는 당연히 100개가 들어있는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캐리어가. 우리 이거 뭐였어요? 부지약관이었죠. 부지약관. 그렇죠? 그래서 UCP에서 나오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계속 볼게요. If there is a dispute because less than Contract quantity is delivered. 수량이 부족하다면, the carrier wishes to be free from liability and the receiver will have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shipper에게. 바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물품 받은 사람이 수량이 부족하면 운송인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물품 보내준 shipper한테, 수출자한테 연락해서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였어요? Shippers load and count. 부지약관이었습니다. 부지약관. 영어로는 unknown clause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73번 문제가 나왔네요.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1조의 정의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옳은 거 옳은 문제. Carrier, 운송인은 include the owner of the charterer. Charterer는 뭐예요? 용선자죠. 배 빌린 사람. Who enters into a contract of carriage with a shipper. 요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하고 용선인, 요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은 applies only to contract of carriage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선화증권에 의해서 커버되는 것만 적용되겠대요. or any similar document of title. 권리증권, 비슷한 권리증권. insofar as such document relates to the carriage of goods by ship or by other modes of transport.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아마도 이 헤이그 룰을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시고 답을 골라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헤이그예요. 헤이그 룰. 헤이그 룰은 어디 관련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해상 운송.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 선화증권은 언제 발행되는 거? 배로 운송할 때 발행되는 거. 근데 여기에 지금 other modes of transport라고 나와 있어요. 철도로 운송하는데 선화증권이 발행돼요? 항공기로 운송하는데 발행이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by C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 해상 운송. 자, 다음에 3번. Ship means any vessel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or air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에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빠져야 됩니다. 다음에 4번. Goods includes
Could you, wealth, merchandise, and articles of every kind whatsoever, including live animal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헤이그에서는 산동물은 빠졌어요. except. 기억나실 겁니다. 만약에 이 including을 except가 아니라 excluding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바꾸진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헤이그에서는 라이브 애니멀이 빠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5번 캐리지 오브 굿즈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자, 물품 운송은 covers the period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discharged on to the time. discharge는 뭐예요? 양화되는 시점이죠. on to the time they are loaded from the ship.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화된 시점부터 선적되는 시점까지래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discharged가 아니라 loaded. 그다음에 여기가 discharged가 돼야 되겠죠. 물품이 선적된 순간부터 쭉 가다가 배 위에서 쭉 가다가 나중에 도착해서 내려지는 시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74번. 다음은 국제물품복합운송 MT죠? 6조 유통 가능한 복합운송 서류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Where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negotiable form. 유통 가능한 폼이래요. 유통 가능한 폼. 1번에 It shall be made out to order or to bearer. 어떤 식으로 개설이 돼야 돼요? 지시 혹은 소지 인식. 이렇게 개설돼야 되고. 2번. If made out to order, it shall be transferable by endorsement. 배서에 의해서 유통이 된다라는 거. 3번. If made out to bearer, 만약에 소지인식으로 만들어졌다면, it shall be transferable without endorsement. 우리 소지인식이 뭐예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굳이 배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4번. If issued in a set of more than one original, 두장 이상의 원본이 발행됐다면, it shall indicate the number of originals in the set. 원본이 몇 장이 개설됐는지 알려줘야겠죠. 왜 그렇죠? negotiable form이니까. 유통 가능한 거니까. 유통 가능하다라는 것은 권리증권입니다. 그 권리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두 장이 발행됐는데, 한 장은 A한테 팔고, 한 장은 B한테 팔아요. 그럼 판매자는 더블 수익을 얻는 거고 A하고 B하고 나중에 싸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음에 5번. If any copies of documents are issued, it shall be marked negotiable cop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본이에요. 사본이 권리증권성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유통 가능하게 되면 안 되니까 non-negotiable copy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5번으로 갈게요. ICC 4조 일반 면책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자, 면책 약관. 누구에 대한 면책 약관이에요? 면책이에요. 보험 회사가 보험 든 사람한테 돈을 안줄수 있는 면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oss damage or expense 손해나 비용이래요. 어디에 의한 거? willful. 이거 willful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인 misconduct of the assured.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물품을 망가뜨려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피보험자 책임이고 보험자는 돈을 안 줘도 되겠죠. 2번.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자, 물품 자체가 뭐 풍파를 맞고 혹은 통상적으로 뭐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을 그냥 이렇게 드럼통에 가만히 넣어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증발해서 원래 이만큼 있던 게 요만큼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요런 것들은 보험회사 면책이라는 겁니다. 자, 3번.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sufficiency or 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 matter. 지금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한가요? 자, 손해, 손상 혹은 비용이래요. 뭐 때문에 발생한 sufficiency. sufficiency는 우리 충분한이란 뜻이죠. or suitability, 적합한 포장.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가 물품을 적절하게 포장을 했고, 적합하게 저장을 해놨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물건이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보험금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sufficiency가 아니라 앞에 in이 빠진 거예요. 반대말이 돼야 됩니다. insufficiency, 불충분한. 그 다음에 insuitability, 부적합한 포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그까지 보시고, 다음에 4번. 답은 3번이에요.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nherent는 뭐예요? 고유의, 본래의, 이런 뜻입니다. 물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보험회사는 면책. 5번. Loss damage or expens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or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r device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 or fusion or other likely 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무기들, 뭐 원자력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따른 손상이나 비용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면책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15번에는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7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6번. 여러분 보시면 먼저 1, 2, 3, 4, 5 먼저 볼게요. 보시면 tax invoice, 세금 송장, 2번에 consular invoice, 영사 송장, 다음에 3번에 customs invoice, 세관 송장, 4번에 proforma invoice, 5번에 official invoi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invoice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분명히 invoice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sample invoice. 아, 근데 사실은 아이고. 자, 근데 사실은 우리 요 sample invoice라는 얘기만 들어도 답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아, 당신은 이미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한번 보실게요. Provided by an exporter prior to a sale or shipment. 자, 누구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수출자가 제공을 하는 건데, prior to, 뭐뭐 하기 전에, sale, 판매나 혹은 shipment, 선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공하는 sample invoice라고 합니다. Informing, 알려주려고요. The buyer에게 of the price, 가격이라든지 kinds and quantities, 종류하고 물품의 수량들, to be sent, and important specifications,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송장을 한번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The blank는 not only acts as the contractual offer, 이거는 계약적인 어떤 청약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It is intended to be exactly replicated in the final commercial invoice. 우리 이게 상업 송장이라는 뜻이죠? 상업 송장의 내용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So that the buyer receives no surprises as regards either the goods or the price. 자, 요 어떤 가로 안에 들어가는 송장이 나온 다음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에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상업 송장에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준다라는 거죠? 물품을 실제로 세일, 판매하거나 선적하기 전에 바이어한테 자, 내가 이러한 물품이라든지
단가 총액 계산해서 보내줄 거야. 네가 한번 보고 나서 나중에 어딨죠? 자, 놀래지 마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많이 배우셨어요. 여기 견적 통장 나와 있죠? 프로포마 인보이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77번 한번 보실게요. 유엔 협약 5장. 청구 및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보실게요. 요거는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 자, 1번에 unless notice of loss or damage. Specifying the general nature of such loss or damage is given in writing by the consignee to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not later than the working day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consignee. Such handing over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delivery by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f the goods as described in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자, 이렇게 좀 문장이 길게 나오면요. 사실은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처음에 여기에서 뭔가 느낌이 안 와요. 그래도 쭉쭉쭉쭉 읽어보시다 보면 한 중간 이후부터는 뭔가 내가 들어봤던 내용들 혹은 단어들이 조합이 돼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77번에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화인이 물건을 받잖아요. 물건을 받은 다음에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 복합 운송인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프리마 파세, 추정적인 증거가 된대요. 어떤 추정적인 증거? Described in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여기 복합 운송 서류에 있는 그대로 물품이 제대로 수화인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추정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오자마자 물품 확인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If the state of the goods at the time they were handed over to the consignee has been the subject of a joint venture, 조인트 벤처가 아니죠. 조인트 서베이. 이거는 뭐 공동조사, 협력조사 이거예요. Or inspection by the parties or their authorized representatives at the place of delivery. Notice in writing need not be given of loss or damage ascertained during such Survey or inspection. 자, 수화인이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물건을 받고 나서 이거 물품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검사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물건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상대방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notice in writing 원래는 서면에 의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need not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와서 조사를 할 건데 굳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 보기에서는요, 여기 need not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not이 빠져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다음에 3번. The limitation period. 제한된 기간이래요. 시작된대요. 제한 기간은 시작된다. On the day after the day on which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has delivered the goods or part thereof, or 즉 어떤 제한 기간은요 시작이 되는데 물품 받은 당일이 아니라 on the day after the day 그 다음 날부터래요.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가 물품을 인도한 그렇죠? 그러면 인도 다음 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Where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만약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on the day after the last day. 마지막 날짜에 다음 날,
On which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언제까지 물품이 도착하기로 약속을 하겠죠? 근데 그날까지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라는 겁니다. 4번에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7. Parties may provide by agreement evidenced in writing that any dispute that may arise relating to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합의를 해서 서면에 의해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맞고요. 다음에 우리 5번 보실게요. Nothing in this article 27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 agreement on arbitration made by the parties upon the claim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has aris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어떤 조항들도 27조에는 그 어떤 조항들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The validity of an agreement on arbitration. 중재 합의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앞에 nothing 나와 있고, not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부정의 어구가 두 개니까 긍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27조에 있는 조항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재 합의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낫은 빠져야 되고 5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요 조항들 같은 경우 즉 우리 여기 지금 보신 7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길어요, 일단. 길게 되면 한요 정도까지 읽다가 문제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에는 뒤쪽으로 빼셔서 푸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78번. 영국 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자, 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정보험증권이 나와 있네요. 예정보험증권 나와 있고 타임 펄러시, 기간증권, 밸류드 펄러시, 평가, 기평가 증권, 그 다음에 unvalued policy, 미평가 보험 증권, abolished policy, 항해 보험 증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is a policy which does not specify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뭐래요? Not specify the value.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답이 될까요? 78번에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77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1, 2, 3, 4번은 다 맞고 5번이 틀렸었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뒤로 빼시고 이런 거 위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9번.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상화증권 나오네요. 자, 79번 볼게요. In the event of a dispute arising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data actually transmitted, 실제 전송된 데이터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A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요거는 뭐 감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y be used to verify, 증명하기 위해서 the data received. Data concerning other transactions. 데이터가 만약에 다른 전송권하고 다른 거래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Not related to the data in dispute. 논쟁이 발생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 To be considered as trade secret and does not available for examination. 그런 것들은 비밀을 유지를 해줘야겠죠.
상관도 없는데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시크릿 비밀로 처리하고 공개하면 안 된다. 조사에 대한 대상으로도 삼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7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보실게요. Contract of carriage. 문송 계약. means any agreement to carry goods fully or partly by air. 위로 보시면 전자선화증권이에요. 이것만 잘 보셔도 이게 에어가 아니라 시라는 거알수 있으실 거고. 3번에 public key, 공개 키입니다. means any technically appropriate form, such as a combination of numbers and or letters, which the parties may agree for securing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a transmission. 전송이 진정성이 있고 정확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퍼블릭 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퍼블릭 키가 아니라 프라이빗 키. 우리 뭐 비밀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퍼블릭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으로 내려갈게요. Electronic storage, 전자 보관. means any temporary, intermediate, or permanent storage, 뭐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영구적인 electronic 데이터의 저장이래요. including only the primary storage of such data. 그래서 including 여기가 only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primary는 우리 원래의 데이터, 본래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해서 백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백업. 백업 자료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뭐 자료가 지워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electronic storage라고 하고요. 5번에 unless otherwise agreed, a recipient of a transmission. 그 전송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is authorized to act on a transmission. although he hasn't sent a confi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령인, 이 전송의 수령인은요, 권한을 받았대요. to act on a transmission. 그 전송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근데 although he hasn't sent a confirmation,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전송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송을 한 사람이에요. 전송을 한 사람이 이렇게 전송을 보내면 A는 이 전송을 잘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confirmation, 확인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확인을 하지 않고 본인이 받은 데이터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됩니다.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transmission is not이 들어가야 돼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아까 전에 우리 1번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자, 뭐 보니까 더블 인슈어런스하고 뭐코 인슈어런스, 중복보험, 뭐 재보험 이런 것들, 그리고 제너럴 에버리지는 공동훼손 뭐 이런 것도 쫙 나와 있네요. 분손 이런 것들. Where two or more policies are effected by or on behalf of the assured on the same adventure. 자, same adventure effected and interest or any part thereof and the sums insured exceed. 자, 보험금의 합계가 초과했대요. indemnity allowed by this act. 이 act에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서 설정된 한도보다 여러 개의 보험 증권에 나와 있는 보험 금액을 합한 게그 금액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The assured is said to be overinsured. 이거는 너무 많이 과하게 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그래서 여긴 더블.
더블 인슈어런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subject to any express provision in the policy, there is a blank가 있대요. 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보험에 가입된 물품이 is reasonably abandoned, 합리적으로 포기가 됐대요.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피할 수가 없다. Because it could not be preserved from actual total loss without an expenditure, 지출, which would exceed its value when the expenditure had been incurred. 자, 실질적으로 어떤 물품이 망가졌어요. 근데 그 물품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500원이 필요한데, 해당 물품의 가치는 3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날려버리고 새거 사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추정 전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추정 전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물품이 완전히 전손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손이라고 하면은 물품이 완전히 망가져서 가치를 전부 다 상실해 버리는 건데, 일단 뭐 물건이 망가졌는데 어떤 일부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비록 전손은 아니지만 전손으로 봐달라라고 해서 추정 전손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번호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년도 문제는 한번 다 풀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16년도 문제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7년도 거 문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셔도 절대 부족하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16년도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